여행. 네, 이런 여행의 컨셉이래요. 멍 때리는 거면 좀 약간 한적한 데 가는 거 아니야? 좀 자연이 좀 이렇게 자연이 좀, 막. 예, 예. 그러니까 아. 저는 생각이 뭐냐면 네.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. 한 군데 있어요. 제가 갔던 데긴 한데 너무 가고 싶어요. 또 몽골이. 몽골?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. 그러니까 뭐 도시는 잘 되어 있지만 자연 쪽으로 가면. 이럴 수 있나 정도로 아마 눈물 날 수도 있어요. 아 근데 예쁜 자연 보니까 진짜 멍 때렸지. 이런 계속 저거예요.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 뭐가. 야 그냥 멍이다 진짜 저거. 완전 멍이에요 저거. 우와. 아니 연인끼리 가면. 다 볼 수 있네요. 와. 몽골 진짜 신선하다. 왜냐하면 네. 사람들이 뭐 동남아나 뭐 유럽이나 뭐 맞아요. 미국은 많이 가는데 맞아요. 근데 이제 몽골은 전혀 안 가봤으니까 가서 얼만큼 좋을지 기대가 돼요. 내가 얼마 전에 봤는데 몽골 쪽에 지금 이 시즌이 축제 기간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옛날에 갔다 왔는데 되게 완전 파티. 근데 가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. 할 게 도전해보자. 할 게 진짜 많을 거야. 자 그러면은 네. 내가 그 몽골 잘 몰라요. 잘 그러니까, 모르시죠? 그러니까 내가 시내를 한번 조사를 해서 네, 많은 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외곽 지역은 자연 쪽 가봤으니까 자연 쪽을 아 빨리 말 놔야 될 텐데 그죠? 아 어색하죠. 네, 어색하죠. 힘들었어요. 우리 팀명 하나 정할까요? 멍 때리는 몽골 여행이니까 멍멍 투어. 멍멍이 멍멍이 추어 괜찮은 거 같아. 추어 괜찮은 거 같아. 몽골 가는데 멍 때린다. 멍 때리니까 멍멍이 추어. 멍멍 추어. 자, 멍멍 추어 파이팅. 하나, 둘, 셋. 멍멍 추어 파이팅!